아, 안녕하세요. 저희 집 토마토하고 고추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많이 컸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거를, 이게 알이 뭐 한 100개 넘게 올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올리더라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게 많이 너무, 이 화분이 되게 얇아요. 낮고, 이거 뭐 해서 손 하나 정도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넘어져가지고, 알을, 토마토 알을, 한 50개 정도는 다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이게 빠졌거든요. 근데 와, 그래도 또 이렇게 열려요. 참 신기한 게 요런 거, 이게 좀 잘 익었잖아요. 근데 요런 거 그냥 하루, 이거 떨어졌네. 요런 거 다 익은 거거든요. 그럼 요런 걸 바로 그냥, 어차피 여기 고민도 없으니까 바로 먹는 건데, 이게, 야, 나 이런 맛은 진짜 처음 먹어본 것 같아. 이게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먹으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당도라든가 이게.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근처에 아미씨들이 농사를 하거든요. 수박하고 뭐 캔탈럽이라든가 뭐 멜론 그거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사가지고 한번 여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걔네들도 익는 다 익는 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여기 뭐야 마차 같은 곳에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추 키우면 신기한 게, 이거 풋고추도 빨갛게 변하나요? 저는 풋고추는 아예 그냥 계속 파랗게 있고, 또 청양고추도 그냥 계속 파랗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청양이에요. 좀 이렇게 작고 좀 큰 게, 이게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빨간색으로 변하지? 이게 청양이 요거 한 대, 요거 두 대, 그리고 요거 세 대가? 요 네 대, 세 대. 이렇게 청양인데, 저 깜짝 놀랐어. 이게 막 변하는 거야,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게 고춧가루가 되는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그 아미씨들이 운영하는 그 목장에 조그맣게 앞에 마차 같은 데다가 내놔가지고 팔거든요. 거기 한번 가가지고 그거 개봉, 언박싱 이렇게 되게 가격도 싸요. 수박 같은 경우는 큰 거 하나에 3불이고 뭐 캔탈럽 같은 경우는 뭐 1.5인가? 가격이 달라요. 나중에는 좀 있으면 이제 옥수수 나올 거예요. 뭐 GMO겠지만요. 네,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